장준은 충청남도 홍성에서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나이는 올해 만 20세이다. 현재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다. 장준과 김태훈은 라이벌로 불린다. 대한민국 태권도 역사상 이만한 라이벌 관계가 있나 싶을 정도로 경기에서 많이 만났고 명승부를 많이 펼쳤었다. 장준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김태훈을 이기고 도쿄올림픽 행 티켓을 거머쥐게 되었다. 큰 키를 이용한 상단 공격과 주먹 공격으로 득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경기를 한다. 그리고 기차기의 성공률이 좋다. 호구의 색깔은 청색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리고 특별한 루틴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며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한다. 장준은 고기를 좋아하며 특히 돈까츠를 좋아하고 물컹물컹한 음식과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아쉽게 민초단이 아니라고 한다. 쉬는 날에는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유튜브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MBTI는 ISTP다. 팬들이 장준에게 고양이상이라고 한다. 장준도 딱히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 주량은 소주 두 병에서 세 병 사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가끔씩 사진을 올리거나 팬들의 궁금증에 대해 답변해 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는 하고 있지 않으나 지인의 채널에 출연해 매력을 뽐내고 있다. 다음 파리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한 장준은 2021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앞으로 그 행보가 기대된다.